결투. 어제 추천된 종목 성적표 공개합니다. 사실 장이 시작되면서 승패는 좀 결정났다라고 했는데 웬일인가요? 대원산업이 승리했습니다. 4.8% 수익률 하루 사이 거뒀고요. 태웅 상승불 켰습니다만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0.4%의 승. 강영민 대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결투에서는요. 매일매일 시초가를 공략합니다. 시초가에서 종목을 사서 그 하루 종가로 수익률 계산해드려서 그 승패를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소연의 결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좀 신뢰가 서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쭉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선수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부증권 김선한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잘 마감이 됐고요. 두 분 이제 처음 나와주신 건데요. 두 분의 각오 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너 제목부터 결투, 그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왔는데 우선 저 역시 그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일 대응으로 이익이 낼 만한 종목을 찾는 일이 그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상당 부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어떤 종목을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예. 여기서 그 확률이나 가능성을 가급적 그 매수급소 내지는 그 추세에서 찾지 않는 그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큰 테마로부터 찾아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앞으로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한 대리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코너가 뭐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짧게 수익을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코너이기 때문에 예. 내 종목이 지금 뭐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뭐 수익을 얻기가 단기간에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 색깔에 맞는 종목을 매주 추천을 해드리면서 또 투자하는 재미를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트렌드 투자 성향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내일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시초가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노와이어부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선한 대리께서 이노와이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하자라고 결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간단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 종목 뭐 하는 업체입니까? 네, 이노와이어 뭐 최근 들어와서 시장의 주목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단말기 계측장비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무선망, 최저가 장비 부분에서도 국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강하게 왔고 앞으로도 강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MWC에서도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전 세계 이 휴대폰 또는 애플이나 이런 세트 업체들이 어떠한 새로운 뭐 IT 디바이스를 내놓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최근에 애플에서 그 LTE가 적용이 되는 새로운 그 뉴 아이패드를 내놓았고 국내 뭐 삼성, LG전자, 펜텍 또는 이제 글로벌 세트업들까지도 작년부터 LTE 디바이스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LTE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부분인데요. 동사 작년에 매출액이 550억이었는데 올해는 900억. 영업이익은 113억이었는데 올해는 210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네. 예.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LTE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 계측 장비와 최저가 장비가 이 투자를 LTE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동사의 이 성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 폭발적인 LTE 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예, 예. 따라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PER이 한 7.7배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업종 PER은 어느 정도인가요? 해외 주요 업체들의 PER 보면 한 14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네요. 예, 그래서 올해 예상 EPS가 한 3,600원 정도 나오는데 예.
한 10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3만 6천 원. 그리고 뭐 해외 이 피어 그룹 대비하면은 뭐 얼마 되실지는 뭐 각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이제 계측 장비 부근에서는 그 가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의 에질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질런트? 예. 예, 예. 이 회사에서 이제 이노웨어가 워낙에 이 계측 장비 쪽에서는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는 반제품 형태로 이 에질런트의 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이 러닝 로열티를 매출의 한 10%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211억이 나왔습니다. 로열티만 받은 것이요? 예, 매출액이 10%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올해는 청소하네요. 적어도 한 4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올해 매출의 한 50% 가까이 되는 부분이 이 로열티에서 나올 텐데, 그 로열티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전 세계 통신 업체들이 LTE 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한 7.7배 불과한데 막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동사의 뭐 올해를 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큰 그 성장 스토리에 상당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싶기도 합니다. 계측 장비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통신 성능을 시험해보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를 이제 에질런트라는 미국의 최대, 미국 회사 맞나요? 예. 최대 이 통신 계측 장비 업체에게 반 제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세진 대리님, 예. 이거 경쟁이거든요. 이노와이어 혹시 이 부분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노와이어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 많이 하고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그 아까 MWC 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MWC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그 IM이라는 종목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켜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번 MWC에서 사실 그 유럽에서 개최가 됐기도 했었지만 유럽 지역의 그 4G LTE 서비스에 대한 관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 유럽 지역 그 정보통신 업체들이 그 3G 주파수 매입이나 장비 투자에 이미 좀 그 많은 투자를 집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약간 그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예. 그 이런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 그 4G 시장보다는 3.5세대인 그 HSPA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충 예 말씀하신 내용 들어서도 좀 끄덕이게 되는 것이, 우리 정작 한국 내에서도요 LTE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 않거든요. 저도 지금 LTE 폰을 쓰고 있는데 정말 잘 안 터지고 그래요. 네. 좀 괜찮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 3G를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담이지만 아이폰 초창기에 이제 사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스마트폰을 쓰게 됐는데 예. 이제 저도 곧 바꿀 겁니다. 약정도 끝났고 예,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단말기를 살 것인가? LTE다? 지금 대리점 가면은 3G가 싼가요? LTE가 싼가요? 한번 가보시면은. 똑같지 않나요? 거의? 얼추? 예, 거의 똑같은데, 이제 IT 기기를 사면서, 누가 옛날에 나온 걸 사겠습니까? 그쵸. 예, 맞아요. 예. 그 사람 심리죠. 그런 알겠습니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노와이어 여기까지 듣게요. 자, IM. 박세진 대리의 IM 종목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게요. 좀 성격은 좀 비슷한 종목을 선정해 오셨어요? 네, 거의 뭐, 이노와이어 준비하셨다는 말씀 듣고, 비슷한 종목 두 개가 소개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 첫 종목인데요. IM이라는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업명을 약간 생소하게 생각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한 회사 소개부터 드리자면, IM은 그 2006년 1월 그 삼성전기에서 전사했고요. 그 2008년 7월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그 DVD와 블루레이 광피가업 모듈 제조회사입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도 그 업계 1위 내지는 독과점 기업이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시장에서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DVD와 그 블루레이 플레이어 자체가 그 사양길에 가까운 산업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 과거의 PER 기준 10배 미만의 그 낮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런 동사를 첫 종목으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유 역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업계 1위의 그 독점적 광피각 기술력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마인 스마트폰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원년이 도래했다는 점에서인데요. 그 비로소 1위 기업, 그 독점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시기가 되었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그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2011년 3월 달에 그 착공한 그 필리핀 공장이 11월 달에 그 투자 설비를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인 그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오늘 어려운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예. 자체 설계를 생산을 하게 되었고 그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 달 200만 개부터 양산이 시작됐고요. 그 월 45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공급이 가셔야 되는 원년이 된다는 점을 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갤럭시 3 출시가 그 4월로 임박함에 따라서 관련 부품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두 종목을 네. 가지고요. IM 그리고 이노와이어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두 분께서 싸우셔야 돼요. 내일 시장에서 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 수익률 가지고 가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이노와이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뭐 그 양호한 기관들 수급 속에서 상당 5일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놓고 예. 끝낸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뭐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뭐 내일 하루를 본다면은 오늘 종가에서 뭐 소폭 하락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뭐 충분히 만 3% 이상은 내일 하루 동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세진 대리님 그렇다면 3% 이상이 돼야지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가능할 거라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이노와이어나 IM 다 그 차트상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예. 것입니다. 그 최근에 IT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차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그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노와이어도 물론 비롯해서요. IM, 플렉스컴,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 유진테크 같은 업체들이 그 시장 등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들이 그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한 특혜, 그 수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도 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볼린저 밴드 200일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 IM 역시 최근에 그 볼린저 밴드 200일선인 8,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현재 추세상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어 IM. 뭐 내일 시초가 그리고 종가 계산에서 저희가 수익률 점검해서 승패를 가리겠지만 또 긴 흐름에서 봐서도 분명히 둘 모두 유망한 업종 종목이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설정해 주셔서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 IM 목표가 손절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노와이어 목표가 31,000원, IM 목표가 11,000원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손절 가격도 함께 체크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잘 체크해두셨다가 박수연의 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선한 대리, 동양증권 삼성역지점 박세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